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 육로 운송길은 사실상 막혔고 지역의 주유소들은 재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화물차 옆으로 비닐로 둘러싼 농성 천막이 함께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물류 거점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밤샘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톨비, 그다음에 정신값 빼면은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지금 안전운전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가입 비율이 높다 보니 육로를 통한 운송은 거의 막힌 상황입니다. 파업 전 물량을 미리 빼두고 부두한 임시적 시장을 활용하면서 현재 광양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은 61.6%.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언제든 포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시멘트 업종에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임제 연장안과 그리고 품목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노동시민단체들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권자인 화물노동자들에게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물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유소는 유류 재고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가까운 여수 정유공장에서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운송길이 막히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수 공장에서 출하하는 것이 광주나 목포 쪽 저유소에서 출하하다 보니까 2, 3일 정도의 소요 시간이 더 걸리고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전 출하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화물연대와 협의해 일부 긴급 물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선박을 통해 물량을 운송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철강제 17,000톤이 출하가 지연돼 공장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